네, 첫 소식입니다. 김나영 아나운서는 강원도의 겨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눈 덮인 산, 그리고 네. 겨울 축제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사실 지역의 축제가 모두 취소되거나 또 맞아요. 축소되면서 관광도 침체되고 강원도의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일상회복 단계가 지금 시행되면서 재개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멈췄던 축제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관광지 정비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달 기자가 관광지와 축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꽁꽁언 얼음판 위에 수천 명이 모여 얼음 낚시를 즐깁니다. 영하의 날씨도 아랑곳 없이 찬물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짜릿함까지 불과 몇 년 전 평창 송어 축제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 도내 대부분 축제가 취소되면서 지역 상경기는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예전처럼 축제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내년 1월 8일 개장을 결정했고, 인제 빙어 축제, 평창 대관령 눈꽃 축제도 내년 1월 대면 방식으로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쉬어가면서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결론을 도달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축제가 정말 다시 이제 출발하는 그리고 대관령 축제 저 눈꽃 축제만의 고유적인 좀 특색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무래도 해야겠다라는 좀 의지가 생긴 거죠. 축제와 함께 새로운 관광지 개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로 유명세를 탄 원주 간현 관광지, 소금산 정상부 절벽 한쪽에 산벼랑을 끼고 걷는 잔도를 비롯해 스카이타워와 데크 산책로 등이 조성돼 이번 주말 시범 개장합니다. 소금산 그랜드는 내년 6월 말그 케이블카 설치까지 그 마무리가 최종 완성되지만 그 현재 그 코로나 단계 저그 일상 회복 시행과 함께 그 늘어나는 관광객과 또 우리 시민들을 철원 한탄강의 비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무릿길 트레킹 코스는 이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의 협곡을 무대로 겨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 전 구간이 다음 달 개방됩니다.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평창 송어 축제는 축제 개최 여부를 아직 고심 중이고, 홍천강 꽁꽁 축제는 축소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년 만에 강원도의 겨울 관광이 기지개를 펴면서 지역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지 기대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